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1920년대 남중국해를 주름잡은 한 여자 해적과 그녀를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한 저널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해적이라면 캐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나 해적 블록버스터가 먼저 떠오르는 시대이지만 1920년대는 실전의 시대였습니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저술가인 릴리어스는 미국과 유럽 출판사로부터 중국 해적과 그들의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홍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그 부근의 다야만에서 해적들과의 접촉을 모색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난 시절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딘가에서 금화 괴짝이라도 나올 것 같은 전설 같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진으로 철저히 뒷받침됩니다. 그가 경험을 담은 기록을 통해 세상에 알린 것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강했던 것은 배 12척으로 남중국해를 누빈 해적의 여왕 라이 최산의 존재였습니다. 중국에 그런 강력한 여자 해적 두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세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의 유명한 해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순위권에 언급되었고 마침내 미국 만화 테리와 해적들에 나오는 사악한 캐릭터 드래곤 레이디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테리와 해적들의 드래곤 레이디가 갈구하는 것 중 하나는 부와 재물의 축적이었습니다. 라이 최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두고 중국의 로빈훗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녀는 정의와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해적선이 어선을 보호했다고 해도 보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다른 해적들이 하는 모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인질로 잡고 몸값 요구하기, 약탈, 살인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관여했습니다. 릴리어스가 홍콩에서 라이 최산을 알게 된 것은 다야만으로 가는 배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다야만은 중국 광동의 남부해안인 남중국해에 위치한 만으로 당시의 해적들의 아지트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릴리어스는 라이 최산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릴리어스가 다야만으로 가는 중에 그녀에게 간신히 허락받고 찍은 것입니다. 더불어 안 좋은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지 며칠이었다고 해도 그는 그녀의 배에서 해적들과 함께 생활했고 선장을 통해 그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릴리어스에 따르면 그녀는 보통 여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는 특이하게 짧았고 지적인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번 했고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는 20살로 친척에게 맡겨져 홍콩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는 대여섯 살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녀는 육지에서는 연인도 있었고 여성스러운 옷차림에 팔찌, 귀걸이, 반지 등 많은 장신구를 했지만 배에서는 작업복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배 12척 중 7척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5척은 그녀가 늘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삼판을 타고 와서 자신의 배에 오르면 누구에게도 인사 같은 것 없이 한두어 마디 무뚝뚝한 말과 손짓으로 선장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뭔가를 물어보면 단호하고 거만한 어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두 명의 여자 조수가 따라다녔는데 셋 다 허리에 탄약 벨트를 두르고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 바다에서 배들이 나타나면 그녀는 손으로 하나를 가리켰고 그것은 공격 신호였습니다. 해적선은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챈 저쪽 배는 달아났습니다. 그녀의 배는 그 배를 따라잡았고 총을 쏘아 메인 돛을 떨구면서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배에는 12개의 매끄러운 구멍에 돌출된 구식 대포와 2개의 다소 현대적인 대포가 있었고 화약과 탄약 보관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총과 권총이 선장의 선실 옆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배에 없는 것은 기관총이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두 명의 조수와 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배에서 그녀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배에 있는 해적들은 사진으로는 사람 좋고 순박해 보이지만 근육질로 난폭하고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보이지 않은 한쪽 구석에는 그들에게 붙잡혀 손발이 등 뒤로 묶인 남자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릴리어스는 두려움 속에서 몰래 그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들은 몸값을 지불해야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몸값은 해적들의 수입원 중 하나였는데
몸값과 관련된 끔찍한 일화가 있습니다. 릴리어스가 알게 된 사람 중에 도그맨이라고 불린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해적들에게 붙잡혀 몸값을 요구받았는데 그것에 대비해 형에게 맡겨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그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동생을 해적 손에 버려두었습니다. 해적들은 그걸로 그가 고개와 어깨를 숙인 채 쪼그리고 있어야 되는 작은 케이지 안에 가두었고 그는 14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의 혁명투쟁이 있었을 때 겨우 풀려났지만 그의 사진은 흉측하게 뒤틀리고 변형되어 개처럼 네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그맨으로 불렸습니다. 해적들이 바다에서 여객선을 약탈하는 방식은 3주간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0명에서 60명 정도의 해적이 표정 여객선의 승객으로 위장하여 탑승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한 후에 가장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리더가 휘파람이나 총소리로 신호를 보내면 그들은 계획에 따라 경관들과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불가피한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여객선을 다야만으로 끌고 가서 승객들의 귀중품을 모두 빼앗고 백인이든 중국인이든 부유한 이들을 붙잡아두고 배를 놓아주었습니다. 특히 다야만 부근이 주된 작전의 수행지였던 것은 그들이 바다에서 장악한 배를 끌고 가서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털린 여객선들은 방어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당국보다 한 발 더 앞섰습니다. 1920년대 남중국해는 해적들이 활개를 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홍콩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번창해가고 있었지만 중국은 청나라가 망한 후 내전으로 분열되어 해적에 관심을 둘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해상 경찰로를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영국은 중국 해적들의 약탈에 대해 구체적인 손실 추정액과 인명 피해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바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해 가능한 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적들은 중국의 수로나 항구 전역에 정보원을 두고 선박의 위치와 화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릴리어스는 라이 최산의 도움으로 다야만에 있는 악명 높은 고문이 집을 보려고 했지만 서구인을 증오하는 다야만 사람들이 던진 돌에 얻어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는 피비린내와 아편 냄새에 쩔어있는 해적들과 접촉을 하면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적들에게 구조되기도 하고 해적으로 고용되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고 총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 바퀴벌레들 속에 살기도 하고 병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그가 운 좋게 살아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서구의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수감자가 아프다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은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